사랑아 부영이 아야유 사랑아 부영이 아야유 부영아 사랑해. 누구라 그랬었어요? 네, 오늘은 10년 전에 무한도전 달력 배달 특집 출연하셔서 보영아 사랑해 이렇게 아내분한테 외치셔야 되는데 보영해 사랑아 라고 외치셔가지고 말의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서순드립의 국내 창시자가 되신 신정호 경사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 저도 아직도 이게 진짜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네. 딱 10년 됐는데, 아직도 보고서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가 순경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경사님? 네, 지금 경사 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순경보단 두 단계 그냥 진급했다고 보고 이제 또 하나를 더 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선들이 너무 폭력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다치고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아, 그 중국 정부에 중국말로 한마디 하세요. 오지 마. 그때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 네. 중국 오지 마. 이러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좀 해양 안전 상황이 어떤지. 요새도 중국 어선들이 침범이 좀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도 특별 단속 해가지고 또 두 척에다 또 나포도 했으니까 계속 저희 여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가장 유명했던 게 사랑아 보영해. 네. 아무리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영아 사랑해가 네. 사랑아 보영해로. 사랑아 보영해 아야유 사랑아 보영해 아야유 보영아 사랑해. 아, 누구라 그랬었어요? 아, 지금 정신 못 차려. 아,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어. 이렇게 촬영이 왔을 때 진짜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 없이 와가지고 사전 미팅이나 사전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를 해두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카메라가 세 대가 갑자기 오고 정윤도 씨 오고 다음에 뒤에 이제 스태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력을 받고 진짜 당황을 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한지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때 또 갑자기 누난 내 여자니까를 그게 원래 조금은 원래 형돈 씨가 시킨 적이 좀 있어요. 네. 아, 어떤 식으로요? 아, 한번 와이프에서 노래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좀 짐 정리하는 거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좀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줄게. 고영 내 여자니까 고영 내 여자니까. 제가 이제 원래 또 음치라 보니까 음이 거의 일정에 간 거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보영님이시죠? 네. 와이프분은 당시 반응이 아, 자기야 뭐 무지 창피하지요. 왜냐면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본인은 좀 쑥스러운데 거기다가 제가 실수를 한 거 했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은 창피하다 해서 그러니까 한 예로 제가 이제 토요일날에 방송을 나왔지 않습니까? 화요일날쯤에 아내랑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아보죠. 그래서 빨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야 창피해 빨리 가자 그래서 빨리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영돈 씨를 가장 좋아하시는 네 맞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네 정영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정영돈 씨인데 또 아 제가 제일 주고 싶었습니다. 아 보통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정... 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제가 아직 10분도 늦어가지고 사실인가요? 네 그건 사실이고요. 진짜 그 형돈 씨가 저하고 거의 나이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그 멤버들 중에서는 제일 호감이 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진짜 막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라고 나갔던 그것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실수가 그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실수가 다 재미가 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덕이 득을 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왜냐면 무한도전은 완전 국민 예능 최전성기 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방송하는 날부터 전화를 한 2주 동안은 거의 매일 왔었고요. 이제 딱 전화 보면 아 이거 보고 왔구나 라고 이제 아니까 이제 맞다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 본인 확인차 많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인 맞냐고. 정호야 너 이거 맞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또 재방송 나오는 또 케이블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도 보고서 연락을 보고 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가끔씩 야 너 나왔다며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어가지고 아직도 조금 이슈가 되긴 합니다. 정겨운 놀림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맨날 야, 이제 보영아 그걸 헷갈리냐 막 이러는 사람들. 아, 근데 이게 저도 진짜 그렇게 헷갈릴지 몰라서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순드립에
창시자가 되셔가지고. 아, 그렇게 봐주시면 저의 영광이고요. 근데 진짜 정신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큰 실수인데, 이게 큰 실수가 이렇게 또 빅잼이가 됐다 보니까 저는 좋긴 한데. 고영의 사랑아, 이런 방식의 실수를. 네. 자주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유일하게 딱 한 번 실수한 게 이렇게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무한도전이 네.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달력까지 주문해서 받으실 정도면 거의 정말 팬이셨다는 거. 네. 이런 얘기 하면 좋죠.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예능이 있었으면 좋은데, 몸으로 쓰는 예능? 이게 지금 이제 또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또 몸으로 쓰는 예능을 많이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누워서 하하하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무한도전 2 나오기를 정말 바라실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바라죠. 3남매 아버지신데 딱 봐도 와 진짜 화목해 보이고 너무 가정적이신 분이라는 게 너무 보일 정도로. 예, 일단은 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아마 그 보영이 입장에서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좀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육아 스트레스를 좀 여행으로 좀 풀고 싶은데 여행 못 가는 게 제일 아쉽고요.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좀 자유롭게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국민 예능에서 너무 이렇게 순박한 모습 보여주시니까 경찰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은. 아, 그러면은 저희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졌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또 물론 이제 범인을 잡을 때는 그렇게 좀 무서운 표정도 하고 좀 딱딱한 것도 있지만 또 그거 아닌 부분에서는 또 부드러운 면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보영님께 사랑한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수가 큰 재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또 인터뷰까지 또 하게 돼서 저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그때 실수했던 거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보영아 사랑해. 거의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실수하실 것 같아.